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오프라인 개최는 3년 만인데요. 이에 삼성전자와 통신사들도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출격했습니다. 위축된 증시 분위기 속에서 MWC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혜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바일과 통신 디바이스 등의 미래 기술 트렌드를 미리 엿볼 수 있는 MWC.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면서 전 세계 약 2천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연결성의 촉발. 주제에 맞춰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도 참여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북과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워치 등을 연계해 갤럭시 생태계 체험에 초점을 맞춰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또 SK텔레콤과 손잡고 진보된 5G 기술도 선보입니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렌드를 강조하며 AI 반도체와 암호화폐, 자사 통신 기술을 활용할 도심 항공교통으로 모객에 나섰습니다. KT는 다양한 AI 로봇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확장현실 콘텐츠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MWC 수혜주 찾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증시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수혜주 발굴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도 기업들의 차세대 기술 현황과 성과 정도를 미리 살펴보면서 중장기 관점의 수혜주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에 좀 MWC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도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뭐 노트북 신제품 뭐 이런 것들도 뭐 공개를 하고 이렇게 막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는 것 같고 MWC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관련된 기술을 공개하는 자리니까 향후에 모바일 기술이 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AI, 5G 등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통신 네트워크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